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9회에서 판장은 왕정광을 찾아와 부탁을 하나 하죠. 자신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해줄 사람을 찾아달라고요. 왕정광은 계약금을 받았고 판장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왕정광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계약금을 줄 의향이 있으니 그냥 받아버린 거죠. 그럼 머리가 그렇게 좋고 뒷일을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하는 왕정광이 왜 이런 짓을 벌렸을까요? 왜냐면 그가 너무 뒷일을 고려해서 벌인 거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비단 운송 트럭 안에 이 사람들 싹 다 죽이고 180만 위에 넣지 물건을 빼앗은 거요. 그때 돈을 분배할 때 판창은 시비 걸었잖아요. 왜 180만 위에 넣지 물건을 80만 위에는 대충 처리 하냐? 니네 둘이 뒤에서 다 헤쳐먹은 거 안다! 이겁니다. 그때 판장과 왕정광이 모순이 좀 많았는데 아마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어도 왕정광은 이 속에 꽁 하고 남겼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판장 저는 말을 쳐 죽여야겠다 라고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돈까지 찾아갖고 왔으니 이런 꽁 먹고 알먹기가 어디 있겠나요? 왕정광은 왕신춘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왕신춘은 같은 조직의 식구를 그냥 몇만 위엔 때문에 죽이자고 하니 깜짝 놀랐지만 이 보스의 계획이니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독하죠. 왕정광이 이놈아 이거 사람 맞을까요? 왕신춘은 그럼 형님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세요. 형님 그 짝퉁 담배 공장으로 오라고 하면 걔가 문으로 들어오면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까서 끝낼게요. 나 있잖아 가끔씩 이런 생각 든다? 니네 그 머리는 과연 장식품일까? 아니면 중심 잡는 데만 쓰는 걸까? 아예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야 너네. 판장이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걸 봤냐? 매번마다 다 걔가 자리를 잡고 우리를 오라고 하지. 만약에 뭐 정말로 나온다고 해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나올 걸 걔는? 우리가 나오라고 해서 뭐 어디 어디 간다고 말이야. 그럼 그 뒤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걔 여우야 쉽게 쉽게 안 넘어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떡하죠? 만나서 조용히 처리해야 될 텐데요. 아니면 숭류건이 귀에 들어가면 일이 복잡해지겠는데요? 야야 숭류건이 네 친구냐? 지 아무리 여우라고 해봤자 피렘이 여우지. 어떻게 나 이 늙은 여우랑 비교해? 걔가 선젠중과 친하잖아. 걔 보고 불러라고 나오라고 하면 아무 의심을 안 할 거야. 그렇게 그들은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큰형님 숭류건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이요. 이건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왕정광 일을 먼저 계속할게요. 왜냐면 제가 일들이 그 발생하는 시간대를 맞춰서 지금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1996년 7월 11일 오후였습니다. 왕정광과 왕신춘은 백색 승합차를 하나 끌고 선젠중의 집 앞으로 갑니다. 이미 얘네가 찾아간다고 약속은 이미 잡아놓은 상태였죠. 선젠중이 차량이 도착하니 야 네가 운전해 하고 그 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그 둘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습니다. 형님 우리 어디 가요? 한잔하러 가는 거 맞죠? 출발해 아무데나 먼저 가자. 선젠중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차는 한참 가다가 사람이 적은 곳을 지나치게 되었고 왕정광은 채우라고 합니다. 에이, 선젠중아, 판창 한번 불러봐. 네? 판창은 왜요? 죽여버릴라고. 선젠중은 차 안에 룸미러로 뒤에 앉은 이 왕정광을 보고는 장난이 아님을 느꼈죠. 저 참가 안 합니다. 하려면 둘이서 하쇼. 왕정광은 좌석 밑에 있던 포를 꺼내서 선젠중 머리에 턱 대고 지금 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될 것 같냐? 라고 합니다. 선젠중은 그 차디찬 포의 무리가 뒤통수에 닿자 찍소리를 못 냅니다. 그리고 왕정광도 아무 말 안 하고 총을 딱 대고 있습니다. 그 둘이 태도는 다 확실했죠. 선젠중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이 왕정광 또라이는 진짜 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어 몇 분이 긴장감이 돌았고 곁에 앉아있던 왕신춘은 한마디 합니다. 야 선젠중아 잘 생각해봐. 우리 함께 트럭을 턴 거 기억나? 그 사건은 우리가 들춰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판창이 이번에 나이트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찍어 죽였어. 경찰들은 아직 수사 중이고 걔 이번에 무조건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 혹시라도 들어가서 트럭 얘기를 꺼내면 어떡할래? 그땐 우리 몽땅 다 죽는 거야. 그 말을 듣자 선젠중은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왕정광은 총을 밑으로 내립니다. 선젠중은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판창한테 전화를 겁니다. 야, 우리 술 한잔하자. 그 저번에 어디 어디 술집에 지집 애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애들 괜찮던데? 라고 하죠. 판창은 그 소리를 듣자 그냥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홍문연, 즉 홍문연이란 건 그냥 조금도 눈치 못 챘죠. 판창은 차량 조수석에 타자마자 뒤에 왕정광과 왕신춘을 발견하고 살짝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죠. 지지배들 생각하면 그냥 좋아 죽습니다. 아, 왕정광 형님도 함께 가요? 에이 형님, 아가씨를 초이스 하는 데는 형님 동생 없습니다. 우리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요? 왕정광은 대답도 없이 밖을 보며 무시합니다. 시체와는 대화하기 싫었던 거겠죠. 왠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판창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이 운전석에 앉은 선젠중과 히히닥닥 거립니다. 하지만 한창 이렇게 재밌게 토크하고 있을 때 판창은 문득 그 왕정광 다리 쪽에 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또 눈치챈 왕정광은 야, 내 저번에 마샨조우를 찾으라던 거 찾긴 했냐? 라고 묻습니다. 네? 마샨조우요? 형님 언제 그런 부탁을? 하며 다시 돌아보는데 왕정광이 포는 이미 그의 머리통을 겨누고 있었죠. 팍! 이마가 그냥 툭 터집니다. 여기서 왕정광이 머리가 진짜로 좋은 건 판창이 포를 보고 조금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눈치챌 수가 있죠. 그니까 갑자기 없는 그 마샨조우 얘기를 들먹이며 그의 주의를 그냥 포에서 마샨조우로 바꾸게 됩니다. 아니면 판창이 알고 반항할 수도 있고 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요 짧은 1, 2초 사이에 왕정광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대책까지 세운 거였습니다. 이 왕정광이 좋은 머리와 결단력, 야, 이거 좋은 데다 써도 큰일 할 텐데 왜 하필이면 흑사회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이어 시체를 황하 부근에 구멍을 파고 묻어놨답니다.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8년 뒤에 왕정광이 경찰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들을 데리고 판창을 묻었던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때 경찰들이 판창을 그 묻었던 장소를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맑고 좋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폭우가 막 쏟아지고 번개가 그냥 막 내리쳤다고 합니다. 왕정광은 곁에서 겁에 질려 와, 이건 분명히 그 판창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하늘도 노해서 이런 걸 거야 라고 했답니다. 네, 아까 제가 왕정광 얘기를 하다가 26건이 잡혔다 했죠.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1996년 6월 8일 숭료건과 마샨조는 둘 다 경찰에 잡힙니다. 그럼 저희 그전의 이야기대로라면 이제부터는 숭료건과 마샨조는 없어지고 왕정광의 시대가 열려야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경찰이 잡힌 숭료건은 쇼초가 죽은 일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냥 딱 잡아댑니다. 이거 왜들 이러시나? 나 그때 수조에 있었잖아. 못 믿겠으면 기록을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의문이 하나 있겠죠. 바로 그때 숭류건이 친매부 전화가 잡히지 않았냐 이건데 전화는 이미 96년 4월에 감옥에서 무죄 판결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것까진 모릅니다. 실제 기록들이 그냥 그래요.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은요, 그때의 증거와 알려진 것만으로는 그냥 죄를 판결짓기 어려웠겠죠.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마샨조도 똑같습니다. 그도 술 먹다가 샤오초의 부하가 지랄하니 그냥 망치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취보정이라는 자기 부하가 했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취보정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여 마샨조도 아무 일 없게 풀려나옵니다. 사법부는 이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뭐 오판하여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키는 것도 있고 뭐 죄가 있는 악마들을 오판하여 또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제 그 제가 해왔던 흑사회 얘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풀려나오는 사람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진짜로 역사 이래 이런 경우가 없었을 테죠. 그는 잡혀 들어갔을 때는 그냥 흑사회 두목이었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다음 11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